픽하고 지키즈가 꼭 사야 할 종목만 알려드립니다. 보수의 픽, 오늘의 꼭사주. 네, 교수님, 오늘 꼭사주 어떤 종목일까요? 숨어가십시오. 오늘의 꼭사주는 로봇 강국 일본에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뭘 만들어요? 이 기업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관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. 우리가 관절에 보게 되면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통신부나 구동부가 들어가겠죠. 그래야지 움직이겠죠. 그죠?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있었었어요. 모터 따로,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감속기 부품 따로. 근데 이 기업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모듈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 개의 업체가 만드는 제품을 혼자서 하나의 모듈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. 주목하십시오. 나사에 또 구글에 아마존에도 이 제품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라. 아니, 거기도 수출을 한다는 얘기예요? 그렇죠. 결국 미래의 로봇 산업도 완성형 로봇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은 강자가 될 것이다. 또한 한 가지 더 강점이 있는데 역시 대기업 LG전자가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, 향후의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가는 그럼 안 올라갔어요? 조금 박스의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. 이제 1차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다. 그 시점을 잘 잡아낸다고 하게 되면 원래 우리한테 토끼처럼 팔짝 뛰는 계좌를 만들어 줄 것이다.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토끼처럼 언제 껑충껑충 뛰어갈지 모를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.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.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. 내일은 당신이 주식 고수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